단어 생각보다 너무 안 써있다. 근데 동반이 형 하고 있어? 지금? 동반이 형 한 거 가져와야 돼. 알았지? 동반이 형 다음 시간에는 동반이 형 한 거 체크한 거 가져와. 그래서 선생님 그거 검사하고. 동반여가 사실 이런 단어장보다는 훨씬 도움이 커.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들 거의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꼭 봐. 알았지? 동반여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 또 숙제 검사하면서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잖아. 개념을 배웠잖아. 그 개념을 배웠으면은 그 개념 왜 가르쳐 줬겠어, 선생님이? 활용하라고. 알겠어? 개념을 가르쳐 줬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 왜냐면 표시가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표시들을 하잖아. 뭐가 뭐에 연결이 됐는지. 근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가 이걸 보고서 진짜 지시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풀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진짜 또 내용 갖다가 막 퍼즐처럼 짜맞추고 한 거야. 내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랬잖아. 알겠지? 수능에는 순서 배열이 36번은 내용 갖다가 조금은 풀 수 있어도 37번은 진짜 어려워가지고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 6월 모평 풀이했던 거 기억나지? 못 풀어. 그러니까 스킬로밖에 풀 수가 없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배열은 스킬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오늘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테니까 오늘 해설하는 거 진짜 졸지 않고 잘 들으면은 아마 진짜 많이 통찰력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 그 복습할 때랑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 지금 절반 푼 애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절반 풀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봐.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는 애들은 잘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봐봐. 지금 여기 지시 형용사 편이야. 근데 지시 형용사가 일단 6월 모평에도 나왔었고 겁나 중요해. 그리고 지시 형용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지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반드시 앞에 존재한다. 이걸 활용해서 푸는 거지.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푸는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지금 투데이 부분 먼저 하는 거야. 자, 됐지. 자, 일단 제시문의 끝부분의 핵심을 잡는 거야. 자, 가봅시다. 자, 오늘날 아티스트, 예술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까지야. 맞지? 그 다음에 우리 refer to라는 단어 알고 있을 거야. refer to. refer to가 언급하다야. 맞아요? 근데 refer to A as B가 나오면 간주하다, 여기다로 바뀌어. 그래서 뒤에 as가 있는지를 보고서 사실 해석은 하긴 해야 돼. 됐어요?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broad니까 광범위한 거지. 지금 a range of 자체가 광범위하냐. 자, 그래서 뭔가 광범위한 창의적인 개인들을 across the globe 하면 전 세계적으로잖아. 그치? 전 세계적인, 근데 어디? 과거나 현재 그 둘 다 창의적인 광범위한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예술가다. 돼요? 별거 없지? 그냥 간단하게만 머릿속에 핵심을 딱 잡는 거야. 창의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예술가라는 용어를 썼구나. 일단 이 정도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술가라고 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이야. 됐죠? 가봅시다. 이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사용이 erroneously, 일단 이거 잘 알아내야지. mistakenly랑 erroneously 알아둬야 돼. 잘못되게야. 잘못되게. 자, 그러면 이 아티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이 잘못되게 이렇게 암시되고 있는 거잖아. 잘못된 거야. 여기는 지금 erroneously가 흐름을 바꿔버린다고. 돼요? 그러면 잘못되게 이렇게 우리는 암시하고 있어. 자, 뭐냐면 그 아티스트라는 단어의 개념이 존재했겠구나. 언제? 오리지널 컨텍스트. 그러니까 본래 맥락에서. 그러니까 원래 맥락에서 이 아티스트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겠지라고 우리는 잘못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명사절 대절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대절의 핵심은 뭐야? 이게 원래부터 원래 맥락에서 이게 존재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가는 뭐였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이잖아.
전 세계 창의적인 사람들을 예술가라 불러. 근데 이런 맥락을 원래 기존부터 존재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 이거예요. 됐어? 어? 됐지? 자. 그래도 호응이 그래도 뭔가 반응을 살피면서 하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고 이 정도 설명하면 애들이 알아듣는 거나 조금 약간 알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자, 봐봐.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끝부분을 일단 좀 잡을게. 알겠지? 제시문에서. 자, 만약에 지금 봐봐. 그 아티스트라는 것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래. 근데 우리는 얘가 아니 원래 본래 맥락에서 그 본래 맥락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했겠지? 원래 이렇게 썼겠지? 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얘가 본래 맥락에서 존재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자, 요 정도로 선생님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 너희들도 이 정도로 저장을 했으면 잘한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뭐랄까 내용을 잡고서 여기 읽었는지 생각해 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로 가볼게. 자, 이제 얘 끝과 얘 처음이 연결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가봅시다. In contrast to 라고 하면 뭐뭐와 대조적으로지. 뭐뭐와 대조적으로. 자, 봐봐. 뭐와 대조적으로냐면 diversity it is applied to 라고 하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일단 꾸며 구문이잖아. 그치?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은 이 예술가라는 용어일 텐데 그게 적용되는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뭐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 서부 가치와 서부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얘가 연결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선생님은 일단 얘가 눈에 밟혔기 때문에 일단 얘로 활용해가지고 풀 거야. 자, 만약에 이런 용어의 의미가 얘에서 기반이 됐어 라고 한다면 앞서서 용어가 나왔다는 거지. 그치? 어떠한 용어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이 지시 형용사가 수식하는 이 용어가 앞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지시 형용사가 수식하면.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 용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여기에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용어가 있어? 예술가라는 용어가 있잖아. 맞지? 예술가라는 말이라고 있잖아. 맞아? 자, 그래서 얘는 디스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용어가 요런 아티스트에 대한 단어를 받고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얘랑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용상으로도 한번 연결을 해보자. 내용상으로도 우리는 원래 이런 예술가라는 정의를 본래 맥락에서도 존재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잘못된 거지. 맞지? 근데 그게 굉장한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얘는 서부 관점과 서부 가치에 주로 기반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서로 얘는 잘못된 건데 얘를 까는 게 요 내용 맞아? 얘를 까고 있는 게 얘 맞아?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지금 봐봐. 우리는 원래 지금 잘 이해돼? 예술가라는 표현을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예술가라는 표현을 썼어. 근데 그게 원래 맥락에서 다 존재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잘못됐을 원래 맥락엔 없었어? 라고 나와야 되잖아.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 야, 그 예술가라는 의미 있잖아. 그건 서부 관점과 서부 가치에 주로 기반이 된 거야. 이게 괜찮냐 이거야. 내용상으로는 괜찮아? 여러분 괜찮으면 손. 내가 생각했을 때 얘랑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손. 오케이. 니네가 눈만 껌뻑껌뻑 하길래 병신들 이해도 못하고 살짝 당황했는데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연결이 된다 생각해. 선생님은 왜? 본래 맥락에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야, 그거 원래는 서부에서만 주로 쓰였던 거야. 괜찮잖아.
맞지? 내용상으론 그래. 지시사를 활용하면 얘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C를 봤어. 내가 B가 100%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C를 갔다. Art History. 자, 예술의 역사가 뭘 강화시켰냐면 이러한, 여기도 보이지? 지시사가 수식을 하면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드시 앞에 나와 있어야 돼. 맞지? 자, 근데 원니스라고 하면은, 원니스가 정확하게 뜻은 일체감이거든? 근데 우리가 일체감이란 뜻으로 해석을 못했잖아. 그런데 원에다가 그냥 명사를 쓴 것뿐이니까 뭔가 하나 됨 정도로 우리는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이 예술 역사가 이 하나 됨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이 하나 됨과 관련된 게 나와야 돼요, 앞에. 맞지? 자, 다시 가. 여기 하나 됨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건 100% B야. 이런 식으로 지시사로 활용하면 된다고. 앞에 반드시 이 명사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얘, 이 용어가 여기 있는 용어로 지시사를 통해서 B가 100%라는 것은 일단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예술가에 대한 이런 창의적인 사람을 예술가로 일컫는 게 서부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다는 것까지 내용을 이해했어. 알겠지? 자, 내용상으로는 이게, 야, 서부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B의 끝을 가는 거야. 알았지? B의 끝.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B의 끝에서 이 B의 끝과 다음에 처음이 연결이 될 거니까. 자, 봅시다. 자, since the 50th century. 자, 15세기 이후로 이 전통이, 자, 이러한 전통이면 여기 또 지시사가 있지. 이 지시사는 지금 여기 있는 서부의 가치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알았지? 이러한 전통이 뭐와 관련이 돼 있다?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s.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돼요? 이 전통, 예술가를 창의적인 사람을 예술가로 일컫는 이러한 전통이, 서부의 관점이 그 개인적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자, 끝이 뭐로 끝났어? 끝이 뭐로 끝났어? 이 예술가라는 아티스트라는 것이 기반이 뭐라고? 개인의 성취를 인정해 주려고 이 아티스트라는 거를 창의적인 사람한테 불렀다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끝이 얘로 끝났어. 그러면 내용으로 풀 거면 다음에 처음이 무조건 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맞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야. 왜냐면 난 아까 얘를 봤거든. 그 내 생각은 뭐냐면, 아까 일체감, 하나됨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 여기 끝을 읽었잖아. 여기 하나됨과 끝, 일체감이 있어 없어? 뭔가 하나됨, 일체감, 이게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이 전통이 관련이 있다. 여기 일체감이 있어 없어? 없지. 나는 그러면 B, A, C가 거의 맞다라고 생각해.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나는 여길로는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한다고. 왜? 일체감과 관련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A를 가서 개인의 성취를 인정해준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라고.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발명, 생각, 발견이, 자, 이 단어를 알았어야 풀 수가 있어요. Be credited to가 뭐야? 얘에게 공을 돌리다야. 얘에게 공을 돌리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둬야 돼. 자, credit. 거기 밑에다가 써. A to B 하면 A를 B의 공으로 돌리는 거야. 근데 이런 단어들이 또 뭐가 있어? Attribute가 있지. Attribute A to B를 해도 A를 B의 탓이나 덕으로 돌리다가 있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여러분 이거 동반형에 다 있어. 그러니까 동반형 외우면 돼. Ascribe가 나와도 A to B가 있지. 그치? A를 B의 탓이나 덕으로 돌리다. 얘는 이 단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면 탓으로 돌리다, 좋은 거면 덕으로 돌리다. 근데 credit은 무조건 얘의 공을 얘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이해돼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 자, 그러면 봐봐. 이런 발견, 발명, 생각을
개인에게 공을 돌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 개인이 뭐냐면 그것을 시작을 했던 사람. 이해됐어? 자, 봐봐. 이 끝과 이 처음이 연결이 돼? 개인적인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전통이. 이러한 발견을 그걸 시작한 사람에게 공을 돌린다. 똑같은 말이야? 100%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얘랑 완벽히 연결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B와 A가 연결이 되는 거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도 사실 B, A, C인데 내가 진짜 연습을 하려면 난 100% 다비드가 말한 게 진짜 맞는지 난 그것까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원니스에 관련된 게 여기 있는지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원 엔티티, 하나의 실체로 결합된다 라고 나와 있지. 여기 있는 원 디스 원니스가 원 엔티티랑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요. 돼? 알았지? 자, 이렇게 풀려고 해야 돼.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 자, 봐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인드로 선생님 이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있잖아. 사실 뭐 너희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 내용을 다 이해해가지고 그 내용을 짜맞추면 난 그게 제일 베스트야. 아, 만약에 수능장에 가서 겁나 어려운 지문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어 봐가지고 수능장에 가면 진짜 안 읽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37번은 진짜 어려워가지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것 같고 얘 뒤에 얘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대성 모의고사를 막 선생님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했잖아. 대성학원에서 막 그 원래고사 풀면서 막 그런 것들을 너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으로 안 돼도 어떻게든 찝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알았지? 선생님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짜맞추지 않았잖아. 근데 논리적이잖아. 이걸로 가야 돼. 알았지? 지시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끝과 처음이 내용이 반드시 연결이 된다. 이 개념만 가지고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내용이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도 풀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봐봐. 자, 지시사 활용법 또 한번 해보자. 아, 약간 이렇게 너무 약간 좀 막 이렇게 약간 오버하니까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기가 아니라 믿어야 돼. 알았지? 난 경험자잖아. 자, 한 번만 또 해볼 거야. 다시 지시 형용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푸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자, 가봅시다. 자, 심리학자인 덴버와 어를인데 자, 얘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 제안한 대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 맞지? 얘 핵심을 뽑아야 돼. 왜? 이게 끝과 처음이 연결이 될 거니까. 자, 탐구에 대한 동기부여는 뿌리를 두고 있다. 어디에? 드라이브 해석할 수 있겠어? 드라이브 뭐야? 여러분, 욕구야, 욕구. 알겠지? 드라이브는 욕구. 자, 이거 알지? urge, 욕구, need, 욕구. 알았지? 고3은 드라이브야. 됐어? 야, 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이건 그냥 얘랑 관련은 없는 건데 driving force라고 알고 있어? 이거 원동력이야. 많이 나와. 알았지?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이걸 리드야. 이끌다가 돼. 운전하다가 안 나와. 운전하다면 1화에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1화는 고3 지문에서 안 나와요. 알겠지? 그럼 무조건 이끌다. 리드야. 자, 가봅시다. 어쨌든 호기심의 욕구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아, 봅시다. 탐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호기심의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 탐험은 그러면 탐험이라는 것의 욕구는 어디서 생긴다는 거야? 호기심의 욕구 때문에 생긴다는 거지.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하면 호기심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탐험하게 된다.
이게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글을 읽고 문장을 읽고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버릇해야 돼. 그게 독해력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와 그 다음에 처음이 연결이 돼. 반드시. 자, 그러면 봐봅시다. 그 다음은 however가 없는 이상 호기심 때문에 탐험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가볼게. By returning to that music with a new or fresh perspective. 여기까지지. 맞지? 자, 근데 선생님 뭐에 주목할 거냐면 얘에 주목할 거야. 알았지? 이 대시 접속사가 아니에요. 잘 보면 뒤에 주어 동사가 없어. 맞지? 그러면 대시 지금 그 음악이라고 꾸민단 말이야. 맞아? 얘는 그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음악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그치?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음악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라고 하는데, 그 음악이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거 지시 형용사잖아. 맞지? 지시 형용사는 수식을 하는 명사가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음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앞에 음악이 있다는 얘기지. 다시 가. 여기 음악 있어? 없지. 오케이. B는 100% 안 돼. 알겠지? 100% 안 돼. 이게 지시 형용사의 힘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음악이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들이 제안을 하더라. 그럼 뭐라고 제안을 하는지 이 대절을 잘 읽어서 얘랑 똑같은지만 보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봅시다. 호기심 때문에 탐험을 한다. 이거야. 간단히 하면 호기심이 자극된다. 뭐에 의해서? 새로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얘네가 주장하기를, 뭐라 주장을 하냐면 그 새로움은 뭐에? 아, 비홀더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거 구경꾼이야. 비홀더 구경꾼. 알았지? 외워. 가끔 나와. 자, 그 구경꾼의 눈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 뭔 개소리지? 자, 봐봐. 어찌됐든 여기 아니니까 얘랑 이 대의가, 지금 이 대의는 앞에서 이 대명사잖아. 지시 대명사도 앞서서 나와야 되는데, 자,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규정짓자 라고 했지. 규정짓자. 자, 그러면 얘를 규정 어떻게 줘? 아, 제시하는 대의야. 뭔가 제시하는 대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대의가 여기 사람 두 명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대의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내용으로 보면은 이 호기심의 욕구로 인해서 탐험을 하는데 그 호기심은 또 새로움에 의해서 자극이 된대. 그러면 이 호기심은 탐험을 이끌고 이 호기심은 새로움으로 자극이 되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움은 또 뭐에? 그 구경꾼의 눈 속에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달라붙인 거 맞지?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용상도 여기에 연결이 돼요. 됐지? 그러면 이건 C는 100%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알았지? 야, 이걸 내용 확인 안 해도 일단 댄 뮤직 때문에 100%예요. 날 믿어. 알았지? 자, 그 다음 어디? 일단 B까지 왔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B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B의 끝을 가서 그 끝과 다음에 처음을 연결시켜보는 거야. 가보자. 자,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전에 여러 번 뭔가를 볼 수 있었어. 하지만 뭐의 결과로? 우린 많은 것들을 여러 번 봤단 말이야. 근데 뭐의 결과로? 새로운 기술과 competence 하면 능력이지. 그치, 모르는 단어는 딱 써놓고 포켓에 넣어야 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능력을 갖는 그 결과로서. 왜 새로운 기술과 능력은 뭐야? 요거예요. 이제는 호기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여러 번 봤지만 이제 막 그냥 내가 지나가, 막 길거리 지나가고 있어. 근데 뭐 도로 사이에 펴있는 새싹을 내가 딱 봤어. 근데 옛날 때는 그냥 짓밟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뭔가의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그 눈으로 뭔가 새로움을 보니까, 와, 이런 척박한 속에서도 태어난 생명체, 약간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가진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새로운 다른 aspect 하면 측면이야.
그 사물에 대한 새롭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럼 이 결과 우리는 완전히 그 사물에 내가 원래 보던 몇 번씩 보던 그 사물의 다른 측면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매번 보던 건데. 이해됐어? 알겠지? 요렇게 끝냈어. 그러면 그 다음은 이 끝과 연결이 돼야겠지.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알았지? 얘를 보면 되잖아. 얘의 내용을 봐도 되지만 내가 얘를 아까처럼 기준으로 얘가 딱 세워놓으란 말이야.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 앞에. 여기 음악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CAP야. 겁나 쉽지? 왜 이렇게 풀었냐는 거야. 이해돼요? 알았지? 음악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 가면 안 되지. 음악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알았지? 지시 형용사를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6월 모평에도 나와가지고 지시형용사를 6월 모평에서도 활용해서 풀었잖아. 돼? 알겠지? 수능에 100% 나온다고.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CAP 빨리 찍고 넘어가시고 시간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이제는 내가 여러 번 보던 사물이 다르게 보여. 그 얘기가 넘어가야 돼. 자, 여기 가보자. 이게 겁나 중요하다. 뭐에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하는 데 중요하대. 뭘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 자, 여기를 지금 잘 읽어야겠네. 이 Y자리 겁나 길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요 관점으로 읽는 거야. 알았지? 자, 가봅시다. 왜 사람들이 사물을 탐험하는 걸로 돌아와? 근데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이냐면 그들이 전에 탐험했었던 사물이야. 이미 전에 봤었던 사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는데 명사 뒤에 또 주어동사 꾸며야 돼. 뭐 했던 거? 전에 행했었던 것을 다시 하려고 돌아온다고. 왜 사람들이 이러는지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연결을 시키면 사고력이 늘는 거야. 얘랑 연결돼? 돼? 돼, 안 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스킬이 생겨서 이제 그 사물에 대한 다른 측면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에 탐험했던 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왜? 새로운 측면이 또 보이니까. 우리 이런 거, 야, 그런 적 있어 없어? 아, 선생님도 사실 뭐랄까. 여기서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있지만 또 문학도예요. 영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10대 때 데미안 읽으라고 해가지고 데미안 읽었을 때는 진짜 더럽게 재미없었거든. 근데 이제 영문학과 가가지고 데미안 읽었을 때는 선생님한테 20대인 나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 그 데미안이란 책이. 근데 그게 30대 때 다시 읽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퇴사하고 전 학원 퇴사하고 여기 오기 전에 시간이 여유가 남아가지고 데미안을 다시 읽었는데 30대인 내가 바라보는 데미안은 또 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가 연결이 되잖아. 맞지? 내용상으로는. 근데 얘들아, 내용상 얼마나 어려워? 아니, 음악만 찾자가 어려워? 아니면 이 내용이 얘랑 같애가 어려워? 아, 얘가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지시 대명사의 바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진짜 그 뒤에 음악이 있나 볼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음악 여기 있네. 그 음악이 댑 뮤직으로 들어간다고. 됐지? 자, 그냥 두 번의 예시를 통해서 지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희들한테 어필이 됐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그런데 얘를 보면 씨발 약간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책에다가 여러 예시를 둬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앞에 같은 이런 예시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아, 지시사면 무조건 이 명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1대1 대응만 한다고. 지금 딱딱 1대1 대응이잖아. 맞지? 그치? 음악이 나오면 그 앞에 음악이 나오고 아까 원니스가 나오면 원 엔티티가 나오고 이 1대1 대응인데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이게 진짜 겁나 어려워.
그래서 거의 여기서 다 잘 것 같은데 이거 졸지 말고 이거 진짜 겁나 어렵거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나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이게 약간 좀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자 이따가 선생님 이거 맞춘 사람들은 선생님 조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물어볼게. 일단 니네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보고 선생님이 여기서 활용할 것들은 그러한 소설 있잖아. 이 서치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시 형용사거든. 그래서 서치도 지시 형용사라 앞에 소설들이 있어. 알겠지? 앞에 소설들이. 자, 그 다음에 예시는 앞과 뭐가 동일해?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이 동일해. 완전히 똑같아. 알았지? 앞에 근데 약간 그 맥락이 같다는 거지 하는 말은 살짝 다르다.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예시는 딱 이거야. 과일 예를 들어 사과야. 얘가 과일은 과일이라는 맥락은 딱 맞잖아. 맞지? 근데 과일 얘기에서 사과 얘기로 살짝 말하는 거는 바뀐다고. 알았지? 근데 어찌 됐든 맥락이 같다. 요거에 초점을 두시고. 자, 세 번째 역점 나왔어. 자, 역접은 이따 다른 파트에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할게. 자, 일단 대명사야. 오케이. 대명사는 뭐 하자? 규정을 하자. 대명사는 규정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search right. 여기 search가 또 나오지. 그러한 권리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그러한 권리라고 하면은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야? 권리가 나왔다는 거야. 알았지? 앞에 권리가 나왔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근데 이게 진짜 겁나 어려워.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볼게. 자, young children. 자, 어린 애들이 확실히 not fully 하면은 부분 부정이야. 완전히 이런 건 아니다. 알았지? not necessarily, 뭐 not entirely 이거랑 똑같아. 알았지? 부분 부정. 그러니까 완전 이런 건 아니다. 자, 볼게. 어린 애들이 완전히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오토노머스 중요해. 자, 오토노머스는 자주적인, 자율적인 이란 뜻이야.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율적이지도 않아. 맞지? 애들이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므로 선생님은 빈칸 이거 아 여기 요 괄호는 안 읽어. 알겠지? 자, 그러므로 분명히 이럴 수가 없다. 뭐 할 수가 없어? Autonomy right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율권이야. 기본 자율권. 근데 그 자율권이 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브 동명사로 수식하는 거야. 그 자율권이 뭐냐면 그들의 destiny. 알죠? destiny는 운명이야. 그들의 운명이 근데 여기에 지금 pp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 have가 있으면 have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 있으면 이거 사역동사예요.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가지다가 아니라 얘가 얘하게 하다야. 돼? 자, 가봅시다. 그들의 운명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는 자율권. 그냥 자율권은 아, 내 결정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야. 이게 자율권 아니야. 맞지? 근데 되게 사역동사를 어렵게 표현을 한 것뿐이야. 맞지? 자율권은 뭐다? 내 결정으로 내 운명을 결정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그런 자율권을 즐길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돼?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해야 돼. 글이 길수록 읽어가면서 정리가 딱딱 돼야 돼. 자, 봐봐. 애들이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율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율권을 완전하게 즐기게끔 할 순 없다 이거야. 돼요? 왜? 합리적이지 않고 애들이 자주적이지도 않으니까. 됐지? 맞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자, 봐봐. 정리하면 되게 심플해. 자, 아이들이 있어. 자, 그 아이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자주적이다. 자주적이라는 건 어떤 독립적으로 뭔가를 잘 해결해낸다. 그 얘기야. 자주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뭐 얘네들의 어떤 자율권을
얘네들이 자기들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자율권을 온전히 누리게끔 할 순 없다. 그 얘기야. 됐지? 일단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복습하면서 꼼꼼히 읽어보고 직독직해하면서 내용에 탁탁 들어가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나 일단 이거 가져갈게. 애들한테 완전한 자율권을 줄 순 없다. 나 이 결론을 가져갈 거야. 알지? 완전한 자율권을 줄 순 없다. 자, 이거 가져갑시다. 조금 어렵지? 내용이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저걸 해석을 저렇게 해서 내용을 저렇게 뽑아내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 자, 예시야. 자, 예시는 얘가 같아야 돼. 맞지? 같아야 된다고 했지? 가봅시다. 만약에 한 아이가 결정한다면, 뭘 결정하냐면, 그가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 알지? 약이야. 페니실린을 테이크 다음에 약이 나오면 복용하다, 맞아? 테이크 다음에 약이 나오면 복용하다야. 돼요? 그래서 테이크 어 필 하면 알약을 복용하다야. 페니실린을 복용하길 원치 않아. 이거 작은 아이야. 맞지? 약 먹기 싫어한다 이거야. 자, 근데 이 페니실린이 뭔지 prescrib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PPG. 처방된이라고 하는 거 맞아? 원래 처방하다라는 뜻이잖아. 왜 처방을 했냐면 여기 있어. 연쇄성 구균이래. 뭐 그냥 병이야, 병. 이거에 대한 감염이 그의 식도에 이런 감염을 위해서 처방된 페니실린을 복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얘가 결정을 했대. 무슨 얘기야? 약을 먹어야 돼, 이 병 때문에. 근데 이 약을 먹기 싫어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나 안 먹을래 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안 좋은 경우다. 근데 어떤 안 좋은 경우인지 이니치2 부정사, 이니치2 부정사로도 꾸밀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에 주어동사를 데리고 와서 꾸밀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를 데리고 와도 꾸미는 거야. 알았지? 길게 설명할 순 없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자, 봐봐. 렛도 사역동사야. 그러면 그의 결정이 prevail 이란 단어 꼭 알아야 돼. 뭐뭐를 우세하다 이런 뜻이야. 맞지? 압도하다, 우세하다. 압도하다, 우세하다. 자, 됐지? 그의 결정이 압도게 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경우다. 맞아? 맞지? 이해되지? 알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데 안 먹잖아. 그러면은 그의 결정이 우세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경우 맞아? 맞지? 내가 왜 일부러 여기까지 읽었냐면 여기 뒤까지 넘어가면 여기 어려워. 왜냐면 너희가 in the interest of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in the interest of가 뭐뭐를 위해서야. 알았지? 뭐뭐를 위해서. 자, 그냥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 봐봐 얘들아, interest가 이게 왜 뭐뭐를 위해서라고 나오냐면은 근데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이익이란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지? interest가 이익이란 뜻이 있다는 거. 얘의 이익 속에서. 그러니까 얘의 이익을 얘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맞지? 맞지? 그러니까 얘 자체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interest가 이익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이자라는 뜻도 나온다. 이거 알아둬야 돼. 자, 어쨌든 미래의 자율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의 선택을 압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나쁜 경우다. 됐어? 아, 뭐 애가 지금 독립심을 좀 길러놓으면 나중에 독립심이 커지겠지 라고 뭔가 자기의 자주권을 갖다가 뭔가 자율권을, 애의 자율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애의 결정을 더 우선시해주고 그래 너가 결정한 대로 해봐 한 것에 대한 안 좋은 경우 맞지? 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맞지?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이랑 전화하는데도 학부모님이랑 너희 학부모님은 아니야. 내 전화하는데 그 학부모님이 이러더라고. 아니 아이가 뭔만 얘기하면은 계속 짜증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애한테 전적을 다 맡겼어요.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왜 전화를 드렸겠어? 걔가 숙제하는 게 너무 개판이라서 전화를 드렸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실제로 부모는 아이랑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아이가 하는 결정에 그래 네가 고등학생이나 됐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이 주어져서 내 시간이 많아졌는데 공부를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이 나쁜 케이스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겁나 이게 긴 한 문장이잖아. 맞지? 이 긴 한 문장이 얘와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 자, 내용을 심플하게 가정하면 지금 뭐야? 지금 얘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경우다 이거야. 그래서 애한테 어떤 자율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하는 요것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안 돼? 연결 돼, 안 돼? 이걸 너희가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야 돼. 여기 뭐였어? 애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한테 온전한 자율권을 즐기게 할 순 없다 이거 아니야. 애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약을 안 먹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안 좋은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맥락이 이 맥락이랑 같아 안 같아? 난 같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B로 안 가요. 알았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몫이야. 자, 봐봐. 이 예시랑 이 예시랑 괜찮아. 괜찮은데. 그리고 C를 갔단 말이야. C를 가니까 하지만 뭐가 있냐면 한 가지 매우 좋은 이유가 있다. 뭐를 위한? 그들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대.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마치 그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들을 대우하면 되게 좋다. 그 얘기 맞아? 맞지? 자, 볼게. 여긴 내용을 완전히 꺾었어. 하우 에버리잖아. 여긴 뭐였어? 애들한테 자율권을 주지 말자. 여긴 뭐야? 애들이 그 권리를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자율권이지. 애들이 진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을 대우하면 좋은 것이 있어. 완전히 내용을 꺾었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C, 여기에서 C로도 갈 수는 있잖아. 맞지? 내용을 꺾으면. 근데 당연히 얘도 파란색이고 얘도 파란색이야. 그럼 빨간색이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왜 빨간색으로 했는지는 알겠지? 여기는 이제 반대야. 애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처럼, 애가 자율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지금 얘인지 내 선생님 그냥 풀었다면 그냥 얘로 간 다음에 그 다음을 봤을 텐데, 자, 일단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아이들을 이제 뭐처럼 대하냐면 as though나 as if, 똑같은 뜻이지. 마치 뭐뭐처럼. 자, 마치 그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이 자율적이야, 자율적인 것처럼 그 아이들을 대우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동명사, as 동사. 맞지? 여러분, as는 help인 거 알고 있어? 돕다라는 뜻이야. aid는 돕다야. 마치 그들이 자율권을 가진 것처럼 애들을 대우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 뭐를 발전시키는데 도울 수가 있냐면 진짜 자율적인 사람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울 수가 있다 이 얘기 아니야. 아, 그러면 좋은 이유가 있는 거 맞네. 맞지? 애한테 자율권이 있다라고 대우를 해주니까 진짜 자율적인 사람으로 자랐잖아. 맞아요? 자, 다음. 그들을 또 그들을 대우하는 거야. 마치 어떤 사람처럼 responsible person. 그러니까 아, 이거 전치사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은. 그 이 얘기가 뭐야? 책임 있는 사람이 자율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렇게 애를 대우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준다. 뭐 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해돼요? 알겠지? 자, 여긴 뭐야? 애를 진짜 자주적인 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대우를 하니까 진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여기에서 헷갈리면 이 such a right이 지금 이 autonomy right를 받는다 라는 이 such right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C로도 괜찮다고도 생각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우를 했을 때 좋은 게 두 가지가 나왔지. 진짜 얘를 이렇게 대우하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잖아. 맞지?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 내용이 연결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율권을 주지 말자. 여기는 자율권을 주자. 왜? 진짜 자율적인 애가 돼.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A를 갔어. A를 가니까 Such Fictions라고 나오잖아. 그러한 소설들은 이라고 나왔어. 자, 소설이 앞에 나왔어요? 소설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That Music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는 앞에 Music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일대응 되는데 얘는 얘가 마치 자율권은 없지. 어린애라서 자율권은 없는데 자율권이 있는 것처럼 대우하잖아. 얘가 어린애니까 책임은 없지. 근데 책임 있는 것처럼 애를 대우하잖아. 이거 픽션 맞아? 요거요. 알았지? 이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 지문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려 얘들아. 틀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 지시사가 나왔을 때 1대1 대응되는 단어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 소설이잖아. 맞지?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B, C, A가 붙어버린다고. 자, 그럼 봅시다. 왜 이 끝과 B가 붙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돼. 자, 보자. 그러한 소설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내가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해서 내가 내신 때 얘기하긴 했는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야.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이건 알잖아. 플라시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알지. 그게 셀프 퍼필링 프로페시야. 자기 충족적 예언.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랑 플라시보 효과가 뭐야?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내가 이 약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이 약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실제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게 플라시보 효과야.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야? 내가 조각한 그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됐으면 엄청난 간절한 바람으로 아프로디테 축제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실제로 나의 조각상이 사람이 돼 있었잖아.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야.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소설들이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방식을 갖는다. 맞아요? 맞지? 자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자율성 있는 사람이 됐잖아. 됐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찌됐든 빨간색이잖아. 그러면 A랑 B가 연결이 됐다면 파란색으로 전환이 됐단 얘기 아니야. 그 전환을 시킨 게 뭐냐면 오브콜스예요. 물론. 맞지? 그러니까 물론이 선생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은 흐름을 전환시킨다. 맞지? 야 A야. 야, 물론 B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물론은 역적과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야, 물론 우리는 제한을, 그러한 대우에 제한을 두길 원한다.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 야, 이런 게 되게 좋긴 좋거든? 근데 제한을 좀 두긴 둬야 돼. 라고 흐름을 갑자기 파란색으로 확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파란색의 예시가 얘 지금 제한 둬야 된다는 거 맞아?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결국엔 요 A의 끝이 B로 연결이 돼서 C,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다시 여러분 다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 풀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 C, A, B 맞춘 사람 어떻게 맞췄어? 그냥 너가 맞춘, 난 이렇게 풀었어. 이거 한번 얘기해봐. 그냥 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거 진짜 논리로 따지면 논리가 겁나 어렵거든. 근데 어떻게 맞췄을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마이너스를 갔지? 그 다음?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좋다는 내용이 먼저 오면. 하이벌이 오니까. 그래서 시로 갖고. 좋다는 걸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에? 자율성이 안 좋다고 얘기해. 안 좋다. 안 좋다. 여기는 좋다로 바뀌었으니까
C로 가고 for example은 좋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뒤로 오면 좋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먼저 와야만 생각했어요. 이게 먼저 오고 안 좋다는 걸로 끝내야 된다. 근데 안 좋다는 게 주제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왜 그걸로 끝내? 아, 처음에 명확히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액션수가 좋은 내용으로 쓰인 것 같지 않았어요. 좋은 단어. 굉장히 복합적이지, 그치? 이거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나는 되게 좋은 생각 같아. 만약에 아니 얘가 그에 대한 주제로 얘기했으면 이걸 수미 쌍관법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얘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 그치? 아니 근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잘 풀었고, 근데 얘 지금 마이너스잖아, 자율권에 대한. 얘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얘 확인 안 했었지. 이 B를 먼저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확인했어? 얘랑 관련된 내용인지? 위에 예시라고는 읽었어. 얘 예시인 거 같긴 했어? 근데 왜 B로 먼저 갈 생각은 안 했어? 그러니까 B로 먼저 가서 예시를 먼저 얘기하면 뒤에 however이니까 바뀌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꼴보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A 이게 예시, 요게 A, 요거 A, 그 다음에 A inverse 했는데 물론 하고 A 이렇게 끝내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야? 뒤에는 안 읽었어요. 아, 이 뒷부분 안 읽었어? 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구나. 네.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주제를 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얘가 주제가 된다 이거 아니야, 맞지? 그래도 논리가 상당히 잘 차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신기하잖아. 아, 저 새끼는 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국에 아이디어거든. 아이디어야.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내가 왜 묻고 싶었냐면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넘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도하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시켰냐면 나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 그건 선생님이니까 하죠. 근데 실제 은성의 논리가 내 논리보다 더 좋지 않아?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제도하잖아, 맞지? 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이인 제도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왜 이게 답이 C, A, B인지, 왜 나는 이거를 B, C, A로 찍었다 어떻게 되든 맥락을 내가 논리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답을 찍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형성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았지? 이런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자, 그냥 스킬만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 스킬만 정리 좀 하자. 예시는 진짜 똑같은 건 맞았어, 맞지? 제안을 두고 그런 어떤 허구적인 자기 부여에 대한 예시를 현명하게 골라야 된다. 왜 현명하게 골라야 되냐?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도 있으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거든. 돼요? 그러니까 얘랑 예시는, 역시 예시는 앞에 거랑 연결이 돼. 그리고 search your right도 여기는 1:1 대응으로 잘 들어갔어요. 1:1 대응으로. 근데 얘는 1:1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에선 1:1 대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얘는 1:1 대응이 아니라 얘도 허구, 얘도 허구. 그 두 가지의 허구들. 역시 1:1 대응은 아니지만 search fictions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이 새끼들이 지금 고3이 접었다. 아니 뭐 수시를 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긴 한데 그 선택만 하고 집중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높아심에. 자, 역접 봅시다. 역접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 앞에 만큼은 조금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잘 돼? 독서실에서 공부해야지. 집에서 잘 돼? 엄청 잘 되더라고. 독서실 가. 어차피 백신 맞았잖아. 아, 야, 지금 이제 수능 얼마 남았어? 170일? 107? 이제 100일 끝나네? 105? 105야? 해놨으면 좀 봐. 아니, 보려고 해놓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응? 107. 107? 막 또 쓸데없이 101주 마시고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선생님 때는 101주 엄청 마셔가지고, 선생님 숭실대학교에서 마셨는데, 숭실대학교에서 마셔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 숭실대학교 청년 경찰관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끌려갔다 진짜. 그래서 101주 마신다고 하니까 엄청 잘해주더라. 그래서 막 맛있는 것도 조금 사주고 막 그랬는데, 아 이제 좀 기분이 어때? 별 느낌 없어? 100일부터는 겁나 빨리 간다 이제 진짜. 100일부터는 좀 선생님 느낌에는 그랬어. 선생님 때는 좀 100일부터 좀 속도가 빨리 가는 듯한 그런 느낌. 하, 아무튼 잘 준비해가지고 자소서 쓰는 애들은 자소서 빨리 쓰고, 자소서는 내가 믿을 만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하세요. 알았지? 다른 사람한테 이리저리 막 다 보여주잖아. 좀 불안해가지고 완전히 글 자체가 괴물돼. 알았지? 나중에 논리가 안 맞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거 좀 수정받고 저 사람한테 이거 좀 수정받고 이러면 괴물되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한테만 받고. 알겠지? 그리고 자소서 너무 시간 많이, 만약에 학종이 6개다, 학종이 막 4개 이상이다, 그럼 자소서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 근데 한두 개다, 나는 그냥 뭐 자소서나 면접 없는데 넣는다, 그러면 너무 자소서에 시간 많이 뺏기지 마. 알았지? 뭐 한 개, 두 개 하는데 자소서에 너무 많이 시간 뺏길 수 없잖아. 근데 진짜 니네들 자소서 지금 쓰고 있지?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소서. 뭐야, 니네 정체가 뭐야? 다 정실어야? 아, 교과 손 들어봐, 교과. 다들 뭐 학종에 자신이 없구만. 그러면은 면접 있나? 면접도 없어? 알겠어. 그러면 자소서 안 쓰면 됐네. 그러면 수능만 전념하면 되네. 자소서가 쓰다 보면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자, 어쨌든 오케이. 자, 수능에 전념합시다. 자, 보자. 일단 이 파트는 이제 역접에 관한 파트야. 자,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역접이란 거는 항상 순접의 접속사랑 반드시 같이 오게 돼. 얘는 이 첨가, 이거 순접이잖아. 그치? 첨가가 순접이야. 자, 그래서 왜 순접하고 항상 같이 오냐면, 얘가 A 인버스라면 순접의 A냐 A 인버스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순접과 역접이 항상 대부분 같이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these skills, 아 어떤 스킬들, 항상 지시형 형사 활용할 때는 복수를 봐야 돼. 아까 such fictions 이런 식으로. 알았지? 복수계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됐어. 그리고 이 지시 대명사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그냥 사람이네.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매년 선생님 이렇게 대문자로 있는 거 안 읽어. 그냥 어떤 하나의 집단 이름일 거기 때문에. 맞지? 그냥 얘는, 얘가 지금 ask인데 목적어 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으면, 선생님 이걸 꾸미려고 하면 이게 사람인데 위치로는 사람이 못 꾸미잖아. 그러면 이거 IO, DO 바로 이렇게 처리.
자, 됐지.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do야. 이건 구문.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employer, 그 고용주들한테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이지 possess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얘를 꾸미면서 주어 동사가 오니까 명사가 앞으로 튕겨 나간 거 아니야. 이럴 때 이거 어떤이 돼? 해석 스킬.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능력을 그들이 대학생들이 possess. 자, 쓰세요. 모르면 무엇을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지. 그치? 자, 대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이거 해석이 잘 됐는지 확인하면 돼. 알겠지? 고용주들한테 대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갖길 원해? 자, 그랬더니 at or near the top of that list. 자, 여기네. 아니네. 여기네. 그러면 동사 주어 도치 됐다. 맞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 되잖아. 바뀌잖아. 자, 그러면 매년 그 리스트에 탑 근처 아니면 탑에 있는 게 뭐냐? 분석적 추론이야. 근데 분석적 추론 너무 어려울까봐 동격까지 줬어. 뭐냐면 일종의 비판적 사고 스킬. 이걸 갖길 원한다는 거야. 됐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이 좀 쉽다. 맞지? 자, 얘는 일단 끝을 뭐로 했어? 쉬운 걸로 가져가, 얘들아. 비판적 사고 기술이, 아이, 그냥 중요해. 그냥 고용주들한테 중요하네. 빨리빨리. 알았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가장 간단하고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자, 됐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일단 비판적 사고 스킬이 중요해. 자, B 갔어. 예,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네. 자, 하지만 accounting majors. 자, accounting majors라고 하면은 지금 봐봐. 얘가 동사니까 major 하면은 대다수가 되는 거야. 얘가 형용사로 major가 나오면 주요한이 돼. 맞지? 얘는 근데 지금 명사니까 대다수가 돼. minority 하면 소수가 되는 거고. 자, 가봅시다. 근데 얘 알아? accounting 하면은 이거 회계예요. 회계. 알았지?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대다수는 질문할지도 모른다. 반문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라고? 아니, 수학적이고 어떤 기업적인 스킬이 안 트니까 더 중요하지 않아? 뭘 위해서? 그 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위해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 회계 업무를 하는 대다수는 뭐? 아니, 수학적 스킬이나 비즈니스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지 않아 라고 반문을 하는 거니까 얘를 강조하는 거야. 이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면 비판적 스킬보다 수학적이나 기업 스킬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역접은 괜찮지. 얘랑 얘랑 완전히 역접된 거 아니야. 얘는 수학적 스킬이고 얘는 비판적 스킬이니까. 맞지? 그러면 일단 B는 keep. 얘 완전 반대. 얘가 A라면은 얘 A inverse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C로 가봅시다. In addition. 자, 게다가 그들은, 일단 그들이 있는지 봐. 그들이 있어 없어?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들이 있어야 돼. 그들이 있어 없어? 없지. 일단 이거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알겠지? 자, 가봅시다. 그들은 결정을 해야만 된다.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자, 얘도 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튕겨 나왔지. 그러면 어떤 바로 바꿔줘야 돼. 알았지? 어순을 보고 뜻을 바로 바꿔주는 거야. 어떤 새로운 생각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될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야만 해. 그 얘기야. 자, 하나만 가져갈게. 어차피 and는 둘 중에 하나. 제일 와닿는 것만 가져갈게. 어떤 새로운 생각이 있어. 그걸 내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 이거 비판적 스킬 맞아? 비판적 스킬 맞아? 이 비판하는 거 맞아? 맞지? 이거 비판적 스킬 아니야? 어떤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까? 아니면 거절할까?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 맞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A예요. A. 맞지? 자, 그럼 보세요. 얘 다음에 C로 갈까? 얘 A잖아. 얘 A라고 해서 여기 가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 가져온 거야. 이 첨가를 잘 보셔야 돼. 첨가는 뭔지 내가 이거 첨가는 이 지문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보자. 잘 봐.
지금 보면 만약에 지금 게다가가 나오려면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비판적 사고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게다가라고 했으면 원래 게다가면 비판적 사고 스킬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스킬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다른 사고 기술이 또 중요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해돼? 게다가면 근데 얘 비판적 스킬이지. 그 이게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쉽게 얘기를 해줄게. 이걸 이해하면은 인 에디션을 마스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일이 나왔다면 게다가 하면 채소가 나와야 돼. 주제는 건강이고. 돼요? 비판적 스킬이 나왔다면 게다가 한다면 이 큰 요 큰 게 또 다른 게 나와야 된다고. 돼? 자, 근데 지금 뭐냐면 과일이야 게다가 사과야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게 게다가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비판적 스킬이잖아. 얘랑 얘랑 정도가 똑같은데 게다가를 못 묶여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이해하면 돼. 얘가 상위 폴더라면 그와 병렬되는 것도 상위 폴더여야 돼. 얘가 하위 폴더라면 얘와 병렬되는 것도 하위 폴더여야 돼. 얘가 상위 폴더인데 게다가 하고 하위 폴더가 나올 수가 없어. 내 논리는 이거야. 못 가. 됐지? 아무리 A라도. 됐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가지 말고 논리로 가라는 거야. 자, 이거 이해돼? 이거를 복습할 때 진짜 잘 생각해봐. 이게 게다가라는 거에 also, in addition, likewise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갈게. 난 여기를 갔어. 자, 가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비판적 스킬이 중요하다며. 비판적 스킬이 주제야. 아까 은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주제가 나왔으면 그 주제가 숨이 쌍관을 이루든지 계속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선 예스로 꺾었지. 아니, 회계사는 수학적 스킬이나 비즈니스 스킬이 중요하지. 맞지? 이것뿐만 아니라 봐봐. 이 likewise가 in addition이야. 맞지? 그러면 이걸 또 한번 in addition을 한번 보자. 여기는 지금 회계사지. 여긴 nursing major이니까 간호사들이야. 여긴 회계사들이고 여긴 간호사들이지. 그 간호사들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의학 지식이 더 중요하지 그들에게. 이런 얘기야. 맞지? 이게 likewise예요. 이게 in addition이고 이게 첨가라고. 이게 첨가. 첨가 느낌이 이해돼? 얘가 하위 폴더잖아. 그러면 얘도 하위가 들어가야 돼. 이걸 느껴야 돼. 그래야 얘를 느낄 수 있어요. 얘가 in addition하고 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생각하면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계속 한번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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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보면은 그 차이가 느껴져. 알았지? 자, 그 다음 볼게. 그럼 빨간색이잖아. 얘 파랑색이잖아. 못 가요. 첨가야. 순접이야. 빨간색에서 파랑색 어떻게 순접을 가. 이거는 파랑색이야.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얘의 논리만 안다면 BAC가 정답이야. 맞지? 자, 그럼 빨간색을 꺾는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빨간색을 꺾는 애가 바로 올도우, 역접이에요. 됐지? 올도우로 꺾은 다음에 파랑색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랑색으로 바뀌는 부분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내용의 스페시픽한 거를 빈칸이나 주제처럼 잡는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돼. 뒤에 딱 머물러서 아, 대충 이런 내용? 아, 이거니까 대충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대충 가야 돼. 순서 배열은. 알았지? 한 걸음 떨어져서. 잘 봐봐. 비록 여기 Y 나오잖아. 회계사와 간호사들이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 기술들 뭡니까? 수학, 비즈니스 스킬, knowledge of medicine. 이 두 가지가 these skills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뭐? 이건 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1대1 paraphrasing,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거는 바꿔치기. paraphrasing 된 지시형용사. 알았지? 아까 복습하면서 search fiction하고 these skills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잘 봐봐. 알았지? 무조건 1대1 대응으로 들어가지 않아.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이제 꺾이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들은 또한 높은 수준의 사고의 스킬을 완성시키는 그 완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높은 수준의 스킬이 바로 비판적 사고고 이게 C로 갈 거야.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 A, C.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요 끝하고 여기랑 in addition 한번 봐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푸는데 대비가 된다. 알겠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그 얘기 아니야. 맞지? 게다가 그들은 또 이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사람들은 대비해야만 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됐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이런 걸 결정해야만 돼. 맥락이 완전 똑같지? 요게 in addition이야. 이거 꼭 읽어봐. 알았지? 야, 이런 애들은 이래야만 돼. 이런 애들은 이래야만 돼. 이거. 돼요? 알았지?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자, 다음 거 한번 해보자. 또 역접 한번 가볼게. 아이씨, 역접 파트인데 이거 너무 in addition에 선생님이 너무 몰빵했다, 야. 근데 in addition 중요해. 알았지? 자, in addition은, 첨가다. 자, 그래서 순접이다. 자, 근데 다시 역접으로 돌아와서 역접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자. 자, 볼게. 자, 일단 역접 있고, 자, 여기. 선생님이 항상 역접이 나오면 순접과 항상 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왜냐면 논리, 그 흐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이야. 자, 여긴 지시 대명사야. 지시 대명사는 규정을 해줘. 자, 이건 예를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사절 대절이 바로 this야. 알았지? 이건 나중에 읽어보고. 자, 가봅시다.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자, 볼게. 자, 일단 과학적인 증거가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대. 자, 뭐를 강력히 암시하고 있냐면 It is not possible to. 불가능하다 이거야. Not possible도 impossible이잖아. 뭐가 불가능하냐면 그 뮤테이션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돌연변이야. 그 돌연변이의 by means of 여러분 알아야 돼.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야. 알았지? 뭐뭐에 의해서. 너무 잘 나오는 수거니까 외워.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암시한다. 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돌연변이로 진화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네. 근데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가능하다가 좀 느낌 안 와? 그 느낌이 와야 돼. 알았지? 자, 그다음 봐봐.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그 돌연변이가 are almost inevitably defects. 거의 피할 수 없게 결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 결함이 어떤 결함이야? 생존을 less likely니까 생존을 덜 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생존을 줄이는 거지. 생존을 더 줄이게 만드는 어떤 결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선생님 여기다 왜 형광펜 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통념이야. 까이는 거, 까이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끝을 잘 봐야 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났어? 야, 돌연변이는 생존을 줄이는 하나의 결함이야. 이렇게 끝낸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는 돌연변이가 안 좋다고 우리는 머릿속을 생각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안 써요. 뭔가 특이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아, 돌연변이가 뭔가 좋구나. 이런 내용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난 빨간색이야. 알겠지? We know 보면은 통념의 느낌을 들어서 아, 이거 뭔가 까일 것 같다, 느낌이. 느낌뿐이야. 알겠지? 자, 돌연변이는 결함이 있어. 자, 그런 얘기. 자, 됐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however, 역접 들어갔어. 자, 심지어 뭐일 때조차 엄청난 수의 돌연변이들이 fruit flies가 뭐냐면은 초파리야. 초파리. 자, 자, 그러면 보자. 자, 엄청난 수의 돌연변이가 초파리에서 생산될 때조차 그 모든 돌연변이들은 뭐여왔다? 초파리 돌연변이여왔다. 그 얘기거든. 자, 봐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해보면 돼. 선생님 B로 안 갔어. 왜 B로 안 갔냐면은
아니 초파리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선생님 맥락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초파리에서 많은 수의 돌연변이가 초파리에서 생산이 됐을 때조차 모든 돌연변이가 초파리 돌연변이였다 이거거든. 일단 내용도 얘랑 잘 안 맞을 뿐더러 초파리 내용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그게 흐름이 끊겼다고 생각했어. 돼? 너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선생님 C로 왔어. 오케이. 순접. 이 첨가 가는 거야. 자, 첨가는 얘를 잘 순접으로 받고 있어야 돼. 게다가 신체는 기재를 가지고 있다. 메커니즘 알고 있어? 기재야. 기재. 어떤 장치. 기재. 어떤 기재를 갖고 있냐면 돌연변이를 repair 알지? 고치는 거야. 근데 돌연변이를 고친다는 거는 얘를 없앤다는 걸로 할 수 있겠어? 돌연변이를 고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없애는 거야. 왜? 얘를 치료하는 거니까. 맞지?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기재를 가지고 있어. 뭐 할 때? 그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 순접 맞아? 얘는 돌연변이를 고친다. 이게 지금 C야. 이게 지금 in addition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 in addition으로. 자, 이거 첨가 맞아? 이걸 느껴보면 돼. 돌연변이는 결함이야. 생존을 줄이는 결함이야. 그래서 신체는, 게다가 신체는 돌연변이를 고치는 기재도 가지고 있어. 자, in addition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으면 답이 A, C, B야? 아, 괜찮지 않아? 잘 봐봐. 뭐가 일단 괜찮냐면 얘 마이너스고 돌연변이를 고친다는 건 돌연변이를 마이너스적인 걸로 가고 있단 얘기야. 이게 순접이라고.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돌연변이가 결함이 있어. 그리고 게다가 신체는 돌연변이가 생기잖아. 그럼 막 고쳐. 얘네들을 막 없애.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면 돌연변이는 생존을 줄이는 결함 덩어리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신체 또한 얘를 고친다. 괜찮다고. 맥락이 같잖아. 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C로 갔어. 왜? 이 빨간색이 얘랑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았지? 돌연변이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고 그 돌연변이를 갖다가 리페어라는 거여서 그 돌연변이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 맞지? 자, 그래서 in addition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이 어딜 갔냐면 C의 마지막으로 갔어. C의 마지막으로 가서 이 끝과 처음을 비교하려고. 자, 가봅시다. 자,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이 induce 알아야 돼. induce 하면 유도하다야. 유도하다. 알았지? 자, 그래서 뭐 유도분만. 뭐 이런 것들로 단어 많이 쓰잖아. 지금 얘는 돌연변이를 억지로 유도시켰어. 어디 안에서?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 돌연변이를 억지로 유도시킨 거야. 자, 모함으로써 그들을 radiation, radiation 하면 자외선 맞아? 자외선에 그들을 subject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로 썼잖아. 물론 ing가 붙었지만 얘면 ject가 얘들아 던지다야. ject가 얘 프로젝트지. 던지는 거잖아. 빛을 던져서 여기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서브가 뭐냐면 아래야. 아래에 두는 거야. 아래로 던져버린다고. 그들을 자외선 아래에 둬버렸다 이 얘기야. 서브젝트가 원래 니네 과목, 뭐 주제 이런 걸로 알고 있겠지만 동사로 쓰면 아래에 던져버리는 거야. 자, 그들을 자외선 하에 둠으로써 돌연변이를 엄청나게 유도를 했대. 자, 그런데 such as fruit fly. 자, 여기 초파리가 등장하네. 자,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가 초파리의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알았지? 여기부터 이제 초파리와 같은 몇몇 동물에서 동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B는 C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이제 알겠고. 자, 그러면 초파리와 같은 몇몇의 동물들은 빠르게 이제 번식을 했어. reproduce 하면 재생하다, 번식하다. 동물 나오면 번식하다. 그 다음에 뭐 예술 같은 지문 나오면 재생산하다. 알았지? 다이어를 알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번식을 했어. 그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있었냐면 그 돌연변이의 속도지. 근데 언제까지? 15,000%까지 돌연변이의 속도를
늘릴 수가 있었다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끝을 뭘로 끝냈어? 어떤 실험의 과정이지. 그 실험의 과정에서 돌연변이, 초파리 속에 있는 돌연변이의 수를 진짜 15,000% 개만이 생겨냈다. 개만이 발생시켰다. 그 얘기 아니야. 맞지? 자, 실험 과정을 얘기하면서 끝냈어. 그러면은 요것과 관련된 게 그 끝, 그 다음에 처음과 연결이 돼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지만 그 많은 수의 돌연변이들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수의 돌연변이들이, 선생님은 여기에서 많이 발생한 돌연변이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알았지? 돌연변이 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요걸 갖다가 그대로 받았다고. 됐지? 그래서 B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초파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랬을 때조차도 모든 돌연변이가 초파리 돌연변이었다. 그 얘기거든. 자, 그러면 B를 보니까, 야,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이 돌연변이 초파리 돌연변이야.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잘 몰라. 근데 나중 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갔어. 자, A로 가니까 이것이 보여준다.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면은 돌연변이를 겁나 많이 생성시킨 이거잖아. 이게 뭘 보여주냐? 돌연변이가 breaking across the species barrier, 그 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증명을 한대. 뭐? 유전적 안정성, 유전적 구조의 안정성을 증명한대. 자, 하나만 가져가. 너무 어렵잖아. 엔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가져가. 맨 앞에 제일 와닿지. 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준대. 자, 보세요. 돌연변이를 개만이 생성했어. 돌연변이를 겁나 생성한 게 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돌연변이가 개 많아. 근데 이거 자체의 사실이 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디스를 받았다면 디스가 이 앞문장일 거 아니야. 요게 어떻게 이걸 말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CBA임을 확신한다고. 알았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 끝을 가면 돼. 그 끝을 가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C의 끝이 얘랑 연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돌연변이를 많이 생성시키는 그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길 갔어. 이 끝을 가니까 월리스 존슨이 예시를 줬대. 한 돌연변이의 예시를 줬는데, 사례를 줬어. 그 돌연변이 어떤 돌연변인지 보자. 그 돌연변이는 발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꾸미는 게 아니야. 발이 장소는 아니니까. 어디에 발을 가지고 있었냐면 코가 있어야만 되는 곳에 발을 가지고 있었어. 알겠지? 코에 발이 달린 거야. 이해돼요? 왜? 돌연변이니까. 됐어? 그래서 니네 이런 거 하지. 후쿠시마 원전 왜 그 원전이 터진 곳에 왜 못 들어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잖아.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코가 있어야 될 곳에 다른 게 생성되고 막 손가락이 6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유전자가 변형이 되니까. 그래서 코가 있어야 하는 곳에 다리가 있는, 발이 있는 그 돌연변이의 예시를 줬는데, 벗이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그것은 초파리의 다리였다라는 거 아니야. 뭐의 다리가 아니라 나비나 웨스프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하나만 가져가도 되잖아. 나비의 다리가 아니라 초파리의 다리였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돌연변이가 초파리의 돌연변이었다는 게 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돌연변이라고 해서 인간이 원숭이가 되진 않는구나. 이 얘기 아니야. 초파리가 돌연변이 하면 그 초파리의 돌연변이, 나비의 돌연변이가 나오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종의 장벽을 깨부시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거 맞아요? 맞지. 나 이렇게 갔어. 알았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뭐 하라는 거야? 끝과 처음을 비교해 보고, 그 처음이 연결이 안 되면 시간 없잖아. 수능 같은 때 시간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그냥 C, A, B 가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맞춰요. 그래서 내가
그 순서 배열은 끝말잇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야. 알았지? 끝과 처음을 비교하면은 된다. 자, 그런 얘기. 자, 됐지? 자, 또 해보자. 자, 보자. 야, 몇 시냐, 근데 지금? 지금 몇 시야? 어? 8시야? 자, 보자. 한 두 질문만 하면 끝나. 자, 일단 이 질문을 선생님이 왜 가져왔냐면, 온 디 아들 핸드 있잖아. 온 디 아들 핸드도 역적 파트에 넣은 건데, 이거 엄밀히는 대조야, 대조. 알았지? 자, 대조가 걸렸을 때 문제가 겁나 쉬워. 그리고 선생님이 역접이나 대조는 반드시 이거 예시지. 얘들아, 예시는 순접이야. so 인과지. 인과는 순접이야. 알겠지? 역접과 대조는 순접의 접속사랑 반드시 같이 오게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흥미롭게도 관측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상당 꽤 분명한 영향을 갖는다. 어디에? 수행에. 아, 그러면 여기다 왜 형광 펼쳤냐면, 선생님은 뭔가 둘 사이의 차이, 뭐 두 가지의 분명한 뭐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아, 이거 대조다. 바로 대조 잡아버려. 알았지? 그래서 글의 주제나 아니면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데에서 대조 잡히면 겁나 쉬워져. 자, 그 대조만 잡아버리면 돼. 자, 가봅시다. 자, 몇몇 경우에 그 수행은 감소가 돼. 심지어 뭐까지? 아예 존재조차 안 하는 부분까지 감소가 된대. 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존재가 없는 부분까지 심지어는 감소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예 하지 말았으면, 아예 하지 않았어도 될 정도까지도 이게 감소가 된다는 거야. 망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야? 관측이 되고 있어. 그때 수행 능력이 줄어들었지. 이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무대 fright, 이게 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대 공포증이야. 자, 무대 공포증. 자, 그 무대 공포증을 니네가 모를까봐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갑작스런 두려움이라고 설명을 해주잖아. 맞지?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무대 공포증 지금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일단 대조를 잡을 땐 얘들아 소재를 잡아야 돼. 잘 소재는 관측이 된다라는 걸 일단 잡고, 그 관측이 되고 있을 때 일단 안 좋은 상황이잖아. 맞지?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왔고, 마지막을 뭘로 끝냈어? 무대 공포증의 예시로서 끝내버렸어. 맞지? 자, 그러면 얘는 관측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관측되는 거지. 맞지?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수행 능력이 낮은 거에 대한 어떤 무대 공포증에 대한 얘기야. 자, B를 갔어. B는 예시야. 순접이야. 맞지? 자, 그럼 무대 공포증으로 끝냈기 때문에 예시하면은 무대 공포증에 관련된 예시가 반드시 나와야 돼. 가봅시다. 많은 사례가 있다. 잘 알려진 배우의 많은 사례가 있어. 이 배우 어떤 배우야? 경력은 거의 중반대 돼. 경력은 많아. 그 경력 중반대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develop strategy. 아니, 그냥 아예 이거는 뭐 거의 노골적으로 박아버렸네. 무대 공포증이 발전시키다 설마 아니지. 목적어의 병 같은 게 나오면은 이거 발병하다야. 알겠지? 자, 그래서 디벨롭은, 디벨롭의 올바른 느낌은 커지는 느낌이야. 알았지? 자, 무대 공포증이 발병한 배우들이야. 근데 그래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배우,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야. 이건 뭐 거의 100% 아니니? 맞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C로 갑시다. C로 가보니까 일반적인 룰은 뭐처럼 보이냐면, 이 대절처럼 보여. 맞지? 이 대절을 잘 읽어보자. 만약에 한 명이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면, 알겠어? 혹은 처음에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면 관측되는 것이 그것을 하는 동안 구분 분석해? 어? 그걸 하는 동안 내가 처음 하는 거지 이거는 이슨 처음 하는 걸 관측되는 것이 뭐 한다? 수행 능력을 감소시킨다. 자, 이거 뭐예요? C는 뭐였어?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수행 능력은 감소된다. 관측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얘가 나 당연히 B가 낫지. 그치, 무대 공포증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아더리스트림, 다른 극단적인 경우니까 얘도 대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조의 느낌을 계속 받아주셔야 돼. 알았지? 하나는 관측됐을 때 완전히 수행 능력이 줄어드는 경우.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 관측을 되는 것이 enhance performance. 뭐 한다? enhance가 강화시키다. 맞아? 진짜 동반이어 외워 얘들아. 동반이어 다 있어요. 알았지? 자, 뭘 강화시켜?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야. 관측되고 있는데 오히려 수행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애들. 그래서 이런 무대 체질이다. 야, 너 진짜 무대 체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그치? 아, 니네가 말고. 그런 어떤 TV에서. 맞지?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너 무대 체질이다 하는 거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관측되면은 수행 능력이 증가해. 이 사람들은 있잖아. 해. 뭘 하냐면 더 잘해. 뭐 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더 잘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 파랑색 돼요? 자, 그러면 관측되는데 엄청 못하는 경우, 관측되는데 아예 못하는 경우, 아, 관측되는데 아예 못하는 경우, 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룰을 얘기하면서 여긴 뭐라고 했어? 여기는 내용을 살짝 바꿨지? 내용을 뭘로 바꿨어? 잘 봐봐. 여기는 그냥 단순히 관측되는 게 수행 능력을 낮췄다는 얘기가 아니야. 좀 더 조건을 붙였잖아.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할 때. 돼요? 내가 지금 처음에 뭔가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영어 강사야. 내가 첫 수업을 하는데 원장이 보고 있어. 엄청나게 부담될 거 아니야.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그래서 일단 C는 뭐다? 아, 내가 뭔가 처음 할 때 관측이 되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맞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역시 여기 뒤에 있는 C의 on the other hand도 마찬가지로 대조니까 지금 얘는 봐봐. 관측되는데 어떤 과업을 관측돼, 어떤 과업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몇몇 활동을 참여하고 있을 때, 근데 이 활동이나 과업이 어떤 활동인지 봐봐. 잘 알고 있거나 잘 연습이 된 거를 하고 있을 때 완전히 대조지. 얘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잘 알고 있고 잘 연습이 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관측되는 거야. 그때는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잖아. 맞지? 아, 오케이. 얘는 뭔가 잘 알고도 있고 잘 연습도 됐어. 그랬을 때 관측하면 수행 능력은 증가된다. 알았지?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완전 좀 다른 거예요. 돼요? 얘가 지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럼 가볼게. A를 갔어. A를 가니까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스포츠를 하는 거를 배우고 있다면 뭐가 더 낫다? 혼자 하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지. 새로운 걸 하면 혼자 해라. 네가 익숙한 거, 숙달된 거. Be skilled at 하면은 뭐뭐에 숙달되다 이런 뜻이야. 외워야 돼. 숙달되다. 뭔가 숙달된 거를 하면은 더 잘 수행을 할 것이다. 대중 앞에서. 자, 이 얘기 맞아? 맞지? 얘랑 똑같잖아. 맞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B, C, A 이렇게 되는 거야. B, C, A.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 아니, 선생님 얘랑 완전히 똑같잖아. 맞지?
맞지? 야, 일단 필기해봐. 그리고 복습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해봐. 알았지? 자.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왜 B, A, C는 안 되고 왜 B, C, A가 돼? 왜 B, A, C는 안 돼? 이 내용이랑 완전히 같잖아. 그러면 얘 다음 얘가 나와도 되고 얘 다음 얘가 나와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B, C, A가 정답이야? 왜? 아니 필기하는 아니 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잖아. 근데 왜 지금 얘도 새로운 스포츠를 할 때 혼자 해라, 숙련된 걸 할 땐 대중 앞에서 하면 더 잘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땐 수행 능력이 줄지만 내가 잘 아는 거를 하면은 수행 능력이 증가 강화된다, 똑같은 말이잖아. 왜 얘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지. 얘가 상위 폴더니까. 돼요? 이거 묻고 싶은 거야. 이걸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순서 배열은 교수님들이 뭘 묻기 위해서 순서 배열을 하는 거냐면 너 크게 볼 수 있어? 이걸 묻고 싶은 거야. 크게 볼 수 있어? 얘가 얘 상위 폴더잖아. 얘는 지금 새로운 무언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는 새로운 스포츠라고 표현했어. 어때? 훨씬 더 스페시픽하지. 얘는 훨씬 더 제너럴하지. 스페시픽한 거 다음에 제너럴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알았지?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만 B, C, A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알았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필기 안 했으면 해. 자. 아, 그래서 너네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순서별 진짜 못했거든, 공부했을 때. 근데 순서배열은 진짜 그 마스터를 하게 되는 그 때가 왔어,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순서 배열이 탁 트였단 말이야. 그 트일 때가 뭐냐면 얘를 좀 더 크게 보는 거야, 크게. 알았지? 끝과 처음, 그리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적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크게 보는 거지.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자, 볼게. 하나만 더 해보자, 37번. 자, 봐봐. 자, 복습 잘해야 돼. 자, 일단 얘,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마지막인가? 자, 야, 이게 끝이니? 역접이? 자, 봅시다. 자, 일단 제시문의 끝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뭐를 언급할 때 어떤 7,000개의 mutually 하면 상호적으로 란 뜻이지. 상호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지? 서로 이런 느낌이야. 맞지? 상호적으로 unintelligible 있지. intelligible 하면 똑똑한 거야. un이 붙으면 뭔가 무식하고 바보 같고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뭔가 7,000개의 상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다고 말할 때. 근데 그 언어들은 언제 말해? 오늘날 세상에서 말되어지고 있는. 돼요? 그러니까 7,000개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내포하고 있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imply 하면은 암시하다, 내포하다, 함축하다 이런 뜻이야. 암시하다, 내포하다, 함축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뭔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됐지?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뭘 암시하고 있냐면 그들 모두가 고유한 단어, 문법체계, 신택스. 자, 다 필요 없어. 그냥 고유한의 특징을 잡아두고 고유한 단어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암시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근데 순서 배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 흐름이 중요해, 흐름이. 여기서 핵심은 뭐야?
7,000개의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뭘 암시하냐면 고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고유한 거. 자, B를 가봤어. In Canada and United States라고 되어 있지. 자, 얘를 선생님 왜 형광펜 쳤을까? 이게 뭐니까? 예시니까. 맞지? 예시잖아. 자, 그래서 일단 이 예시로 갔어. 자, 요게 예시이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고유한 단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B로 갈 거야. 알았지? 자, 선생님 예시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봐야 된다고 잘. 자,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단어나 운변이 매우 가치 있는 곳이래. 그러니까 단어들이나 말하는 그런 운변, 엘로컨스 하면 운변이야. 운변이 겁나 가치 있는 그런 데야. 야, 미국은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하잖아. 미국은 그렇게 안 해. 말한 사람이 잘못이야. 미국은 듣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되게 가치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단어나 웅변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람들은 의사소통하려고 strive to 하면 고군분투하다지.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하려고 겁나 노력하냐면 겁나 정확한 방식, straightforward 알아야 돼. 무조건 단순하고 unambiguous. ambiguous 하면 모호한, unambiguous 하면 명확한 이런 뜻이야. 단어 알아둬야 돼. 자, 근데 안 써도 돼. 왜? 동반어에 다 있어요. 동반어에 다 있어. 그러니까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거 고유하단 얘기 맞아? 고유하단 얘기야? 아니야. 여기에서 엄청 정확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는 얘기야. 이거 고유한 거 아니잖아. 고유한 거랑 거리가 멀잖아. 자, C를 갔어. C를 가니까 but 역접이 있어. 자, 여기를 역접을 하려면 이 고유한 단어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반대가 돼야 돼. 각각의 언어 그룹들은 그 언어적 스타일에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역접이 되는 게 있습니까? 있지. 뭐가 있어? 얘랑 뭐가 역접돼?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고유한과 varies, 다양하다가 역접되잖아. 이해됐어요? 알았지? 각각 그들 모두가 고유한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포하는데 그 언어 스타일에서 굉장히 다양하다 그 얘기거든? 됐어요? 자, 됐지? 자, 그래서 이제는 언어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어. 자, 그러면 언어 스타일에 대한 예시 한번 봅시다. 몇몇 언어 그룹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맞지? 반면에 whereas 하면 반면에잖아. 선생님 이렇게 형광펜 쳐놓은 건 이거 다 대조의 느낌이다 이런 걸 형광펜으로 쳐놓은 거야. 자, 반면에 다른 언어 그룹들은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해. 어떻게 함으로써? 더 implicit, explicit, 완전히 반대지. implicit은 함축적인 이란 뜻이야. 함축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해. 자, 이게 뭐예요? 얘는 직접 명시적인 메시지, 얘는 간접적인, 함축적인 메시지. 그럼 얘 왜 나온지 알겠지? 얘 겁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쓰는 게 캐나다와 미국이었잖아. 맞아요? 그러면 대조가 들어가는 거야. 자, 분명한 메시지는 파란색, 함축적인 메시지는 빨간색. 됐지? 자, 그러면 B는 파란색이야. 맞지? 왜? 정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A를 갔어. A를 가니까 아시아 문화의 의사소통은 대조적인 방식으로. 자, 이게 뭐야? 대조잖아. 그럼 대조가 걸렸잖아. 대조 걸리면서 여긴 뭐해? 모호하고 함축적이지. 아, 그러면 끝났네. 뭐가 먼저 와야 돼? 얘는 빨간색이잖아. 얘 파랑색이잖아. 그치?
그러면 빨간색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왜 얘가 먼저 와야 되냐? 그거 바로 얘 하나 때문이야. 얘 하나 때문에. 맞지? 대조를 대조적으로가 나오려면 대조할 무언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조가 돼야지. 이해됐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CP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대조가 나오면 겁나 쉽다. 근데 대조는 수능에 안 나온다. 너무 쉬워서. 근데 어쨌든 대조가 잡히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자, 이렇게. 이런 얘기야. 자, 됐어요? 자, 오케이. 복습을 잘 해봐, 얘들아. 자, 관사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 B, A, C야. 답이. B, A, C. 알겠지? B, A, C.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 관사를 썼잖아. 이 지금 더플럼버를 쓴 거거든. 선생님 관사를 쓰는 요건이 뭐라 그랬어? 어떠한 수식도 받지 않아야 돼. 근데 어떠한 수식을 받지 않고 더플럼버가 나왔잖아. 그 얘기는 배관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관공 얘기가 무조건 앞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야. 그러면은 A 다음에 무조건 C가 나와야 된다는 걸 활용해서 푼 거야. 너희도 복습할 때 A 다음에 C가 나오는 거를 관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결국에는 B, B로 왜 가는지만 니네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돼. 알았지? 근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니네들이 생각을 해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얘들아, 너무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자. 야, 근데 내 선생님, 여기, 저기요? 아, 선생님 너무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사실, 선생님도 지금 이제 딱 끝났잖아. 딱 끝나고, 이제 딱 생각해, 그냥 선생님 말 한 번만 잘 들어봐. 내가 뭘 가르쳤지?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아, 나도 딱 눈을 감았을 때, 내가 지금 뭘 가르쳤을까? 잘 생각이 안 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너희들한테 던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뭐를 가르쳤는지가 지금 딱 눈을 감았을 때 기억이 안 나. 지우는데 애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려나? 근데 내가 정리가 안 되는데 너네는 당연히 정리가 안 돼 있겠지.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복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내가 가르쳐 준 걸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지금 완전히 산발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야. 역접인데 사실 선생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 못 가르치는 거지. 못 가르친 거지. 역접이면 역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역접하는데 어떤 뭐 첨가를 또 중점적으로 막 설명하기도 하고 역접 안에도 지시형용사가 있어서 지시형용사를 막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되게 산발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거를 선생님이 정리는 못 해줬지만 니네들이 복습을 하면서 그 스킬들 있잖아. 그 스킬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네. 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복습을 하잖아. 그 복습을 할 때 처음 복습할 때는 정리가 안 돼. 알았지? 처음 복습할 때는 아마 복습하는 것도 너무 많은 양이라서 정리가 안 될 거란 말이야. 한 번 더 봐. 알았지? 한 번 더 복습하면 더 그러면 정리돼. 알았지? 두 번 보면 정리돼. 알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하세요. 1번 복습. 자, 수업 지면 복습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어휘 숙제하고 듣기하고 유형별 문제 순서 배열 있잖아. 순서 배열 유형별 문제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먼저 복습한 다음에 그 방식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어? 자, 됐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문장 삽입은 안 풀어도 돼. 여기에서 직접 풀 거기 때문에. 알았지? 목요일날 봅시다. 목요일날. 서현이는 그러면은 목요일날 오나?